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Numerical Environment Utility에 대해서 좀그 옛날에 리서치했던 부분들, 플러그인으로 만든 것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그 Numerical Environment Utility가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뭐 다른 유틸리티와 비슷하게 일단 뭐 비디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뭐 스냅샷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as on이랑 example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F 링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거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그 zip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example 있고, 요 라이브러리는 기존에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EPW 파일이라 그래서 그 기후, 그러니까 뭐 바람, 습또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에어포츠, 그러니까 공항 쪽에서 그걸 다 컬렉트를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예제로 제가 보스턴 로간 공항에서 컬렉트된 데이터들을 EPW 파일을 같이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시고, PDF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와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별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아이콘 대한 설명 나와 있고, 어떻게 셋업하는지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레퍼런스인데, 제가 에스라엘 핸드북에서 그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태양의 그 이제 에스머스, 솔라 에스머스, 그러니까 태양 방위각이죠, 이걸 구하는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서치를 하시면은, 여러분 이 레퍼런스에 대한 서치를 하시면은 뭐 많은 정보를 따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키워드 서치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어떤 인풋 값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제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그라스호퍼, 뭐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그렇진 않은데, 특별히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다 펑셔널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끝. 그래서 이제 인풋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타입이 뭐냐, 이런 것들 아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제를 쭉 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냐, 그거를 이발류에이션 할수 있는 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림자 중요하죠. 예.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평균, 그러니까 그림자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복셀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히트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히트하지 않냐, 그러니까 태양빛이 때리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애널리시스 툴을 만들었던 거고, 가령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이 설명했죠. 여기가 지금 1년 동안 이세 개의 건물에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복셀라이즈 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그 그림자인데, 여기서 과연 가령 어떤 나무들은 태양에 1년 내내 익스포즈 돼야 되고, 어떤 나무는 뭐 태양빛보다 그늘에 들어가야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인투이티브하게 나무 같은 것들을,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사이트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로. 뭐 그럴 때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태양 부분 만들었죠. 태양 만들어서 이 태양과 그 사이트의 특징에 맞춰서 그림자라든지 그 햇빛이 얼마큼 노출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했다고 친다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 랜드를 이발루에이션 하는 거죠, 땅을. 그래서 쭉 보시면 뭐 pH 레벨, soil hardness, 그다음에 water dampness, 이런 것들이, 제가 이때 당시 이제 리서치할 때 랜드스케이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땅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로프니스, 그러니까 슬로프가 얼마큼 졌냐, 뭐 얼마큼 물기가 있냐, pH 레벨이 얼마큼 되냐, 땅이 얼마큼 딱딱하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가 항목도 이렇게 늘어놓고, 뒤에부터 이제 이그젠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numerical geometry utility랑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썼죠. 그래서 가령 이 example들은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이 살짝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슬롭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슬롭은 벡터를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슬롭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pH 레벨, 예를 들면 여기가 사이트고 슬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이런 인풋들은 우리가 줘야 돼요. 여기에 pH 레벨이 높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던가 지하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강이 흐른다던가, 그러면은 주변 흙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그
그물 습기를 이렇게 전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땅이 어디 부분이 딱딱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현재 그 사이트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를 한쪽에 다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건물들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섀도우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부분을 딱 찍었을 때 여기는 그 얼마큼의 습도를 포함할 수 있고 어떤 pH 레벨을 갖고 있고 땅의 그 딱딱하기는 어떠하며 그리고 슬로프는 어떠하고 그림자는 어떨 때 어떻게 치더라. 이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더라. 이런 각각의 셀들의 인포메이션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지금 그 랜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로 컨버트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됐다고 친다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다른 쪽으로 살짝 틀어서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런 거죠. 좋아,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담겼어.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그 데이터 위에 그 오브젝트들, 뭐 트리라든지 부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자라냐,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그러해요. 이땅 위에다가 이런 랜드 오브젝트를 파퓰레이 시키고 보는 거죠. 아,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트리 같은 것도 있고, 글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오브젝트 파퓰레이 시킬 때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뉴머리컬 지오메트리 유틸리티를 가지고서 이제 파퓰레이 시켰고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덴시티가 뭐 어떻게 자라나냐, 뭐 이런 파라미터 우리가 줄 수도 있고. 하나였던 이제 그 패밀리죠. 패밀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랜드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랜드 오브젝트들은 이 랜드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이런 등등.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제가 이제 API를 열어놨네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NGS 해가지고 environment 들어가면 뭐 land, pixel, solar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된다. 제가 지금 C# 관련된 그 워크샵을 하나 올려놨는데 시리즈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것처럼 비슷해요. 더블, 인티저, 더블 모든 파라미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initialize 그러니까 인스턴스 하나 받는 거죠 오브젝트에서 new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선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레퍼런스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계산을 했냐 해서 태양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여러분들 디바 쓰시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혹은 3ds Max나 스케치업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죠. 요즘은 그 위치랑 그 날짜 시간 되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에 대한 것들 만들었으면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게 그 365일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시간을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림자가 아니라 뭐야 그 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칼큘레이션 해주고 이건 어떻게 칼큘레이션 하냐면은 선 벡터가 있으면 사실 얘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선 벡터만 있으면 돼요. 선 벡터만 딱 갖고 있으면은 이선 벡터 를 바탕으로 이 포인트 그리드, 이 서피스에 있는 포인트 그리드들의 그 포인트들에서 벡터 방향으로 그 무한의 라인을 그리죠. 이 무한의 라인을 그릴 때이 건물과 이제 충돌이 하냐, 충돌하게 됐을 경우에 블록킹이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태양 벡터만 갖고 와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벡터를 올려서 얘가 이거랑 히트 하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인터섹션이 생기면 이제 그림자가 진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작업을 했고. 보시면은 지금 이 레졸루션을 바꿀 때마다 이게 이제 올라가죠. 당연히 컴퓨테이셔널리 헤비 하겠죠. 이거는 패러럴 컴퓨팅이 아니라 이제 시리얼 컴퓨팅이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뭐 픽셀 덴시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쭉 가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 리코드를 할 수가 있어요. 쭉 리코드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거를 데이터 비즈를 시키고 어떤 코릴레이션을 찾아내고 디자인 인터벤션을 주고 다시 또 데이터를 쭉 리코드해서 또 비교를 하고 요런 디자인 프로세스든 여러분들이 그냥 셋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메쉬 갖고 했으면은 요번에는 이제 동일하게 근데 좀더 파라미터가 많아졌죠. pH 레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큼 퍼져나갈 것이냐. 얘는 이제 water, 물. 물이 어떻게 이제 주변을 이펙트를 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의 특징들을 이렇게 numerically 디파인을 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건 이제 복셀라이즈 시킨 건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셀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무한의 공간에서 컴퓨팅을 하려면 유한으로 쪼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커브도 사실은 우리가 얘를 폴리라인으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거든요. 다시 표상화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제 1D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T 밸류로 보고 이걸 2D, 그러니까 2 디멘션 스페이스로 볼 경우에는 UV로 이제 많이 보고 3D 같은 경우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 Y, Z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드 좌표, 그러니까 T1 밸류, 그러니까 디멘션 1, 그다음에 UV 밸류, 그러니까 디멘션 2, 이거는 각각의 로컬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물론 월드 스페이스 자체도 로컬로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XYZ 그쵸? R3 밸류라고 하죠. 리얼 넘버 3로 이루어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2D로 나눈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제 픽셀 맵으로 보고 이 픽셀 맵들이 3차원으로 Z축으로 위로 올라갔을 경우를 이제 쉽게 보면 이제 복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복셀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추상 개념이에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그 BMW, 벤츠, 뭐 기아, 현대, 뭐 K5 아니면 뭐 현대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얘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뭐 철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이걸 다뤄낸 학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주로 이것들을 이제 OOP 추상화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남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복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뭐 논쟁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그 연간 그 에버리지를 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림자가 떨어진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왜냐면 이거 1년이니까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가령 A란 나무가 있어. 나무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이 나무가 1년 365일 중에서 며칠 몇 시간을 익스포즈 되고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텐던시를 나눠서 여름에는 몇 퍼센트 익스포즈 되고 겨울에는 몇 퍼센트 익스포즈 되고 그러면 이 환경이 과연 이 나무에게 얼마큼 영향을 줄까? 이것도 이제 물론 나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무들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텐던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값을 보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켰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즉 데이터는 크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 건데 비디오를 그러니까 퀄리테이티브 데이터가 있고 퀀티테이티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재는 게 있고 양, 퀀티티를 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주로 양이죠. 양. 양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어떤 아까 봤던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더 시각적으로 편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 양들이 돼 있는지 공간적으로 뭐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되면 이제 거기에 그 오브젝트, 랜드 오브젝트 그래서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 잔디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냥 임플멘테이션이에요. 뭐 새로운 건 없고 나무들이 이제 어떻게 에이징을 해 나갈 때 이걸 애니메이션 어떻게 줄까? 뭐 그거에 대한 임플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나무들이 파퓰레이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이용할까?
포인트를 이용해야겠죠.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커브에서 드라이브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피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 일단 파퓰레이트를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라스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겠죠. 예,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에서 이제 그라스가 뭐 젊었을 때 점점 에이징이 되면서 어떻게 밴딩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메터라이즈 할수 있고, 이거는 뭐 전혀 가꿔지지 않은 잔디 같이 이렇게 나왔고, 예. 잔디 어떤 스티프니스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처음엔 자라나다가 뭐 밴딩을 한다던가 그라비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GSD, 하버드 GSD랑 그 버클리 CED 거기 학생들 쓰라고 제가 만들어놨던 그 레이저 커러 메이크 해주는 그런 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라인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제가 이두 개의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날리시스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과 타이머가 들어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다 꺼놨어요, 컴포넌트를.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이네이블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태양이 하나 있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그 보스턴에 맞춰놓은 건데, 이렇게 맞추면 되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볼까요? 이렇게 서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사이트에서 이렇게 쿡 찌르세요. 쿡 찌르면은 여기에, 아, 라티튜드, 롱지튜드가 나오죠. 우리는 이 라티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제가 그냥 커피를 할게요. 이렇게. 아, 예, 클릭을 하고 여기 나오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우리는 얘만 가져오면 되죠. 얘.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V로 엔터 쳐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그 서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360으로 나눌 때 여기는 뭐 봄, 뭐, 아, 겨울이다. 겨울, 봄, 여름. 그 다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건 여름.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가장 태양이 길 때, 그리고 가장 태양이 적을 때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쯤 되려나? 12월 25일? 가장 그때가 이제 딱 짧아진 다음에 길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가장 짧을 때, 가장 길 때, 두 개를 딱 갖고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셔도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 그 방법론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트레작 트리가 나오고, 여기서 제가 한시로 해볼게요, 한시.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제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한시로 맞춰놓을게요, 한시.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시에 태양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다 뭐, 이거 좀 관심 있는 부분들 서치해서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솔라 벡터거든요. 사실 이 솔라 벡터를 제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빼서 볼게요. 이렇게 싼 벡터가 이렇게 나왔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린 나머지 것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타이머가 5초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얘를 2로 하게 되면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는 1일부터 쭉 시작해서 데이터를 컬렉트 할수 있는 거고, 화면 껐다 키면 다시 이제 1일부터 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우린 선벡터가 필요하고, 이 선벡터를 가지고서 가장 짧을 때 혹은 가장 길때 아니면 365일 아니면 1년 내내 12시만 재는 거예요, 1시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그 어날리시스 하는 방법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선택해서 제가 얘네들은 끌게요. 디세이브. 두 번째 예지 한번 가볼까요?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 이네이블 시켜주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거네요. 그, 메쉬에서, 지금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메쉬 오더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물론 벌써 5년이 지나서, 5년 동안 그 API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날때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리서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쉐어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툴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동일하게 앞부분과 똑같아요.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선벡터를 갖고 왔죠. 선벡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레졸루션을 정해가지고, 우샤,
레졸루션을 정해가지고서 그 이제 저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레졸루션을 이렇게 한번 줘보죠. 나눠서 얘를 15로 주고 얘도 15로 준 다음에 여기로 넣어주고 여기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꼬이는 거를 막게 할수 없나? 꼬이는 걸 막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따로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포인트는 그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썬벡터가 있다. 그러면 썬벡터를 각각에 다 파퓰레 시켜가지고 얘를 쫙 쏴주는 거야. 쏴줄 때이 박스랑 인터섹트 하면 얘는 그림자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컬러 값이 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RGB 값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냈고 선택하고 디세이블 시켜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네이블 시켜주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셀라이즈가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그 3디멘셔널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태양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얘네들은 다 필요 없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피리브를 어프로 해주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박스가 큰 애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져 있는 거죠. 얘네들은 태양 각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당연히 얘네는 태양이 비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1년치 태양빛들을 어날리시스한 그런 복셀라이즈된 결과물이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출해서 가져보면 되겠죠. 사실 이게 데이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예요. 보면은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쭉 가면서 얘는 한 번도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 거고 얘는 아마 210번이 들어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해보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우린 다 만들면 안 되고, 리스트에 들어가야겠죠? 셋에서 n을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죠?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밸류가 들어오고, 제가 100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낮춰줄게요. 그래서 인덱스를 각각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0번째 어딨어? 얘는 지금 태양이 270번 히트하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겠죠? 얘는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아예 안 들어올 거고. 보죠. 좀 유니크한 부분들 찾아보죠. 이 부분들. 오케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55번. 아무래도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게 되면은 이제 많이 그 태양빛이 비치게 차지만 굳이 그냥 이야기하면 여기를 12시로 본다면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항상 이 그림자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 오후에는 특별히 태양이 좀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되게 안 좋은 스팟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같이 해보겠지만 이 뷰어빌리티 체크할 때 건물들이 이렇게 창문들이 있으면 이 창문들이 햇빛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냐. 또 반대로 이 창문에서 바깥에 예를 들면 호수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산이 있다고 친다면 걔네들한테 스코어를 주는 거에서 산이 몇 퍼센트 보이냐, 강이 몇 퍼센트 보이냐, 이그뭐 건물들이 몇 퍼센트 보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뷰어빌리티 체크를 해가지고 다 이걸 이발리에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쓸수 있겠죠. 이런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뒷부분만 좀더 가보죠. 얘를 쭉 뒤로 밀어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64번째. 얘는 거의 뭐 항상 그림자가 젖어 있는 친구죠. 그래서 지금 뭐좀더 재밌는 걸 해보면은 이 히스토그램 한번 만들어 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서 바그라프를 이렇게 될라나 이게?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친 애는 150, 500, 515번이 태양이 히트를 했어요. 이게 제가 코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루프를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65일에서 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 바로 있구나. 라티튜드를 갖고 왔구나. 이게 저도 파라미터를 좀 봐야 되는데, 1년 내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시,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이 되는 건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상 진행을 하고, 가장 많이 그 히트한 애가 515번이고, 가장 히트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0인 애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복셀 필드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다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죠. 이번에는 퀵 그래프 한번 그려보아서. 이게 사실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더가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도 사실 약간 이건 이제 3000 포인트, 그러니까 3000 위치 정보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1D로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코릴레이션은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인터프리트하고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읽고 디자인 방향성을 정지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그냥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얘네 뭐다 하나로 선택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얘네 끄자. 얘네 다 선택해서 디세이블 시켜주고, 얘네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네이블 시켜주고 하면은, 메시 부분이 좀 깨졌는데, 상관은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얘한테 이제 이발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소일 하드니스랑 pH 레벨, 이런 것들 집어넣고, 펄오프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주변에. 펄오프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저 태양 벡터만 가져오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이발리에이션 시켜갖고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비디오,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주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여기랑 연결된 게 하나 있는데, 이네이블. 이거는 뭐냐면은 EPW 파일이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EPW 파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EPW 파일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EPW 파일을 그냥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CSV, comma separate value 형식으로 나와요. 그 말은 얘를 엑셀로 한번 열어보죠. 엑셀 열어질 거예요. 자, 이제 엑셀로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보시면 뭐, 로케이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에너지, 빌딩 에너지, 뭐, 환경 쪽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활용하는 그 파일이죠. EPW 파일,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인덱스가 다 있어요. 뭐, 습도가 어떻게 되고, 뭐, 위치가 어떻고, 바람이, 방향이 어떻고, 이것들을 1년 동안 쭉 모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을 시간으로 하면 8768시간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2003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일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1976년부터 쭉 모아놓은 건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년을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찾아봐야겠다. 1년. 몇 시간 이렇게 찾아보면은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1년이 876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도 보시게 되면은 그 인덱스 8760시간인데 이건 어떤 저걸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년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8760시간이 나온다 해서 아마 컬럼이 그렇게 있을 거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PW 파일 같은 거 다운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그 레졸루션도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죠.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파이썬으로 따로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EPW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평균을 구했던 것 같아요. 바람 속도랑 바람의 디렉션, 그 다음에 이제 휴미디티랑, 그 다음에 드라이버블 템퍼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제 온도랑 더 가깝다 이럴 거예요. 아, 저다 까먹었네요. 이 PW 파일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어쨌든 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람 평균 속도가 이러하고 디렉션이 이러하고 그다음에 릴레이티브 휴미디티가 이러하고 드라이버 템퍼처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이제 이 랜드에다가 어플라이 시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버튼 클릭해서 이네이블 하게 되면 이것도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렌드에서 갖고 와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주고 예, 똑같네요. 예. 별도 다를 건 없고 그림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발유에이션 한것 같고 이거는 이제 선 벡터. 제 비디오에서 보신 것들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그젠플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랜드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네이블 시켜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켜가지고 얘는 이제 나무죠. 나무의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 오케이. 뭐 이렇게 브랜치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맥시멈 브랜치 앵글 으쌰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뭐지? 템플릿? 아 이거 나무들 템플릿을 만들어놨었는데 뭐 템플릿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심을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개로 심을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동일한 나무고 이제는 커브에서 포인트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잡고 가로수 같은 거 만들 때 편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면이겠죠. 면에서 갖고 온 거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잔디다. 예, 잔디의 다른 파라미터로 이렇게 에이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밀리네요 패밀리 이렇게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하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인그레이브 시키고 커링 시키고 하는 그 템플릿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뭐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제가 뉴머리컬 environment utility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이제 랜덤에 리서치를 했다. 이런 툴들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셔널리 데이터를 갖고 오고 생성하고 비교하면서 디자인을 할수 있다. 뭐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첨부를 해 드리면은 그 랜드 뉴머리컬 인바이러먼트는 어떻게 보면 코어 알고리즘이고 이걸 가지고 제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좀 시도 실험 같은 거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이 이그젬플이에요. 랜드복스라는 이그젬플. 이렇게도 쓸수 있다. 그렇게 참조하시라고 제가 공유해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를 액티베이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로 그 나무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일단 이 주변 데이터에 이제 인터랙션 하고 그다음에 제스처로 액티베이 시키고 나무를 옮겨서 내려놓으면 지금 이 패밀리가 형성이 되죠. 이 나무랑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그라운드에 있는 이 데이터와 같이 인터랙션 하는 거다. 그래서 헬스, 선, 랜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프린트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좀 친숙해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환경적인 데이터, 환경적인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